오늘 할 컨셉은 코사인 법칙입니다. 오케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 상황이야. 두 변과 띵각을 할 때, 삼각형에서 두 변과 띵각을 할 때, 나머지 한 변을 오케이 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한 각의 코사인 값을 알수 있어요. 코사인 값을 알면 당연히 뭐도 사인 그리고 탄젠트도 알수 있는 거죠. 오케이. 삼각비를 알수 있대.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삼각형 ABC가 있어. 요 길이 A, 요 길이 B, 요 길이 C라고 할게. 아니? 그때 이거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EBC 코사인 A. 네. 그러니까 예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빼기 2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코사인 A래. 되니? 이게 코사인 공식이야. 마찬가지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래. 됐니?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래. 될까? 자, 이 식을 변형하면 넘기고 정리하면 코사인 A는 E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 됐다. 그죠? 돼요? 얘도. 코사인 B는 EAC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이 될 겁니다. 될까? 마지막. 코사인 C는 EAB,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될까? 될까? 요건데, 그러니까 이쪽은 두 변과 띵각을 알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수 있는 거죠. 얘는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한 각의 코사인 값을 알수 있는 거죠. 될까? 그러니까 결국엔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뭘 알고자 하면 변과 각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치 내가 모르는 변과 각의 삼각비를 구하자라는 게 그렇죠. 이게 하고 싶어 하는 말이거든. 얘가. 되니? 일단 공식은 되게 간단한데 문제가 나오는 건 되게 버라이어티예요. 문제를 같이 좀 보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주점 AB. 원점 O를 동시에 출발해서 AOB가 120도가 되도록 초속 5m. 자, 요 길이를 물었어요, 그죠? 맞니?
자, 근데 A는 초속 5m로 달렸고요. B는 초속 3m로 달렸대. 맞니? 그럼 60m를 갔으면 몇 초가 지난 거야? A가 초속 5m로 달리는데 60m가 됐어. 그럼 몇 초가 지났어? 12초. 맞죠? 그러면 OB의 길은 몇이래요? 12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너 생각 안 해? 야, 36m 돼요? 그럼, 자, 끝났죠? 두 변과 끼인각이 준거 아니야, 그냥? 그치? AB의 제곱은 뭐였어? 60의 제곱 더하기 3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0 곱하기 36 곱하기 코사인 120도. 맞아? 천천히 정리합시다. 코사인 120도는? 대답해. 2분의 1이야? 이 새끼. 2분의 1 맞아. 진짜 2분의 1이야, 근데? 야, 생각 안 해, 이것들이 진짜. 어떻게 2분의 1이야? 그래, 이 새끼야! 그 생각 안 하면 틀리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됐어? 그럼 이거 줍죠. 60제곱 더하기 36제곱 플러스 60 곱하기 36 되는 거 맞아? 맞니? 6의 제곱을 묶으면 10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60 맞나? 맞아? 자, 6의 제곱 곱하기 196인가요? 196은? 그죠? 맞아요? 맞죠? 그래, AB는 그래서 몇이 됐어? 6 곱하기 14. 4 곱하기 14, 84. 답이네요, 그죠? 돼요? 이 문제 되게 중요해요. 3x, y는 x와 이런 예가의 크기와 세타라고 할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달래요. 잘 봐. 이거 이렇게 그어버리는 거야, 첫 번째. 알겠니? 여기 뭐 마음 편하게 1이라 놓을게. 여긴 그럼 1,1이지. 여기는 1,3이지. 돼요? 그러면 요 길이가 나오죠. 루트 10. 그죠? 요 길이는 루트 2 맞나요? 요 길이는 몇이 됐어? 2가 됐죠. 그럼 끝났어. 세 변의 길이를 준 거야, 그지? 세 변의 길이를 주고 한 각에 코사인 값을 물었죠. 끝났네요. 코사인 세타는 뭐? 2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10의 제곱 10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2 빼기 4. 될까요? 이 4루트 5. 12 빼기 4. 8. 루트 5분의 2, 5분의 2루트. 이렇게 답변이 되죠. 돼요? 이해 가요? 오케이. 자, 이 그림도 되게 자주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BC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내가 4를 알고 그리고 6을 알잖아. 그럼 6을 구하려면 요 가격 크기만 알면 되겠네. 맞죠? 맞죠? 자, 여기를 세타, 여기도 세타라고 할게. 되니? 그리고 각이 이등분선이니까 이 길이가 2별이면 이 길이는 3별일 것. 4대 6은 얘대 얘는 얘대 얘니까. 돼요? 가능해?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때?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는 4, 2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그죠? 4제곱 더하기 3제곱 빼기 2별의 제곱, 4별 제곱. 맞니? 그것과 이 삼각형에서도 똑같이 가봅시다. 2 곱하기 3 곱하기 6분의 3제곱 더하기 6제곱 빼기 9별 제곱. 이랑도 같은 거죠. 가능해요? 그러면 얘랑 같다를 써도 되겠네. 2, 3, 2, 3 죽일게요. 되니? 얘 2, 얘3 죽일게요. 됐죠? 3. 4제곱 더하기 3제곱. 25. 빼기 4별 제곱. 은 2. 9, 36, 45. 빼기 9별 제곱. 맞아? 75 빼기 12별 제곱은 90 빼기 18별 제곱. 돼요? 그럼 넘어가면 6별 제곱은 15. 될까? 별 제곱은 몇이야? 2분의 5야, 그죠? 별은 2분의 루트 10 됐죠? 이게 몇개 있었어? 다섯 개 있는 거지. 얘 5별이잖아, 그냥. 맞죠? 2분의 5루트 10 하기는. 될까요? 될까? 자, 또 보죠. AC랑 CD랑 같아진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진대. 그치? 그때, 여기를 물었네요, 그죠? 자, 여기 100 있어요, 그죠? 맞니? 그럼 요 길이를 알면 AD도 알수 있는 거 아니야? 코사인 없이 쓰면 되겠네, 그지? 맞니? 자, 별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뭐. 예. 그치? 맞니? 두 각의 크기를 알고 한 변의 길을 알아, 그치? 그럼 나머지 그 대변의 길이를 알수 있는 건? 뭐 쓰면 돼? 그치. 사인 60도분의 루트 3은 사인 45도분의 별이야, 그치? 그러니까 별은 루트 3 곱하기 사인 60도는 2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2, 그죠? 그리고 사인 45도도 그냥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죽어서 몇이었어? 루트 2였네요. 맞죠?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 쓰는 거죠. AD의 제곱은 루트 2의 제곱 2. 루트 2의 제곱 2. 빼기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120도. 맞아? 자, 코사인 120도 몇?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4. 더하기 2로 되겠다, 그치? 6이네요, 그죠? AB의 제곱이. 그러니까 루트 6이죠. 돼요? 될까요? 소연아, 집중하고 있니?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아니, 안할 거야. 힘들어. 탄산이 힘들어.
자, 6sin A랑 2루트 사인 3sin B랑 3sin C가 같았대.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6sin A랑 2루트 3sin B랑 같았다는 거. sin A 대 sin B가 몇이었다는 거야? 2루트 3대 6이야, 그치? 맞니? 2루트 3 사인 B가 3 사인 C랑 같았다는 것. 사인 A, 사인 B 대 사인 C는 3대. 맞죠? 2루트 3이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봐. 이게 6대 4루트 3이지. 맞아? 그럼 즉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2루트 3대 6대 4루트 3 아니야? 맞니? 그럼 이게 결국 뭐랑 더 같아? A 대 B 대 C랑도 같죠? 맞아요? 그러면 2루트 3, 6, 4루트 3 이렇게 나와버리죠. A, B, C. 그죠? 자, A의 크기야. 맞니? 코사인 A는 3배의 길이 나왔으니까 이제 2 곱하기 6 곱하기 4루트 3분의 그죠? 6의 제곱 36. 16 곱하기 3, 48. 빼기. 2루트 3 제곱은 몇이죠? 12. 맞죠? 맞나요? 네. 36, 36, 72. 맞니? 6 죽고, 2 죽고, 그죠? 2, 3. 2루트 3분의 3 맞아? 네. 6분의 3루트 3. 2분의 루트 3 되는 거 아니야? 맞니? 여기까지 돼요? 자,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 코사인 몇이 2분의 루트 3? 오케이. 답이죠. 돼요? 공식 설명은 뭐가 있어요? 무슨 공식? 코사인. 이거? 외워야 됩니다, 공식은. 소연아, 외워야 된다. 아, 못 외우면 못 풀어요. 외워! 자, 코사인 A가 5분의 3이래. 근데 왜 저번에 반지름은 사인 법칙일 때 쓰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를 알잖아. 여기에 코사인 값을 알잖아. 그러면 첫 번째, 이거부터. BC의 제곱은 맞니? 5제곱 더하기 6제곱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A죠. 맞니? 코사인 A가 5분의 3이라며. 아니? 5, 5 빠고 36. 그죠? 맞아요? 그래서 25죠? 맞아? 그럼 요 길이가 5야, 그지? 여기까지. 그럼 이때 코사인 값을 알잖아. 코사인 A가 5분의 3이면 사인 A는 몇이 돼요? 코사인 제곱 몇이야? 25분의 9지. 그럼 25분의 16이 필요하지. 그럼 사인 제곱은 25분의 16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5분의 4죠. 됐어? 자, 그러면 세 번째 끝난 거죠. 사인 A분의 A, 즉 5분의 4분의 5가
2R이잖아. 그럼 4분의 25가 2R이야, 그치? 그럼 8R은? 여기다 4배만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될까요? 네. 됐어요? 어느 문화재 보관가가 발굴한 유물을 원래 모양으로 복원하려고 한다. 안쪽이 원의 형태로 이루어졌을 거로 추정했고 ABC를 측정해서 AB가 3, AC가 6, BAC가 60도. 맞죠? 네. 맞나요? 자, 그러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첫 번째. BC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60도. 맞아요? 9 더하기 36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빼기 18. 맞나요? 18 더하기 9, 27 맞나요? 여기 3루트 3 맞아요? 예. 되겠니?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인 법칙 쓸 수 있죠? 네, 사인. 사인 60도 분의 3루트 3. 3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2가 그게 2R이지. 네. 죽고 2R은 6, R은 몇? 3, 답이네요. 될까요? 자, 루트 3 사인 A, 루트 2 사인 B, 3 플러스 루트 3 사인 C래. 루트인가요? 천천히 가는 거죠, 뭐. 루트 3 사인 A랑 루트 2 사인 B가 같다는 건 사인 A 대 사인 B가 몇이었다는 얘기야? 루트 2 대 루트 3이었다는 얘기야, 그치? 네. 맞나요? 네. 루트 2 사인 B 대 B랑 3 플러스 루트 3 사인 C였다는 거. 네. 사인 B 대 사인 C가 몇이었다는 얘기야? 3 플러스 루트 3 B. 이렇게인가요? 예. 맞나? 네. 그러면 얘는 루트 3으로 꾸면 루트 3 더하기 1이지. 예. 맞아? 예. 그럼 사인 A 대 사인 B를 루트 3 더하기 1을 곱해서 양변에 이렇게 말할 때? 네. 맞니? 네. 그러면 루트 6 더하기 루트 2 대 3 플러스 루트 3 대 루트 2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여기까지 돼요? 네. 됐니? 자, 변의 길이가 가장 길 때가 각이 가장 클 거 아니야? 대변의 길이가 가장 길 때가. 맞니? 얘가 제일 길지 않아? 네. 아닌가? 얘가 커, 얘가 커? 아, 3분의 1. 그러네, 얘가 더 크네. 그지? B, A, C네. 맞죠? 네. 이렇게 되겠네, 그치? 네. 맞아요? 최대화의 크기. 여기서 코사인 B는 이제 가는 거죠.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를 하면 얘가 루트 2로 묶으면 루트 3 더하기 1. 1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 맞나요? 네. 루트 2의 제곱 2. 맞나? 네. 얘의 제곱은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 맞지?
맞니? 빼기 얘 제곱 얘도 루트 3으로 묶어버리면 루트 3 루트 3 더하기 1의 제곱이잖아. 그럼 3 루트 3 더하기 1의 제곱 맞나요? 계산 편하려고. 자 이렇게 놓고 2 플러스 아니다 2 빼기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맞니? 얘가 몇이죠? 4 플러스 2 루트 3 맞나요? 그럼 여기가 몇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이지. 맞니?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루트 3 더하기 1이지. 줍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치? 코사인 몇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120도, 그죠? 오케이? 될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자, 얘도 볼게요. C의 크기가 최대일 때 X의 값이. 어? 말이 되나? A, B의 길이가 2야. B, C의 길이가 4야. 아니, 야, 이 문제 좀 이상하지 않니? 얘들아? 아니, 이거 봐봐. 이렇게 있어. C가 크기가 최대래. 아, C의 크기가 그냥 최대일 때. 자, 이렇게 할게요. B, C, A. 이 길이 2, B, C, 4. C, A가 X. 이렇게 놓을게. 요각이 최대가 되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나요? 그럼 봐. 코사인 C가 2 곱하기 x 곱하기 4분의 x 제곱 더하기 4 제곱 빼기 2 제곱 맞니? 자, 8x 분의 x 제곱 16 빼기 4니까 10이야, 그지? 네. 너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얘가 8분의 x죠. 네. 이렇게 읽으면 2x분의 3이죠. 돼요? 자, C의 크기가 최대였다면 코사인은 얘들아 0부터 파이까지는 계속 감소하죠. 그러면 이게 가장 작았다는 얘기야, 그치? 맞니? 맞아요? 이게 가장 최소이려면 이제 뭐 쓰는 거죠? 산소기 같은 거. 얘 죽고. 16분의 3 맞죠? 맞아요? 자, 그리고 언제 최대? 언제 최소? 얘랑 같을 때였지. 맞죠? 자, 2x제곱은 24, x제곱은 12, x는 2루트 30. 오케이? 이거 산술계화로 빠집니다. 잠깐 됐어요?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자, 얘 좀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오전의 길이 5의 2가 6이고 AB의 길이가 4인 원뿔이다. 점 A에서 옆면 따라 점피까지 가는 거. 헤이, 일단 이 최단거리를 물을 땐 반드시 전계도를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민매의 반지름은 이라며. 돼요? 네. 오, A. 그죠? 네. 여기도 A야, 그죠? 네. 맞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가운데에 뭐가 있는 거? B가 있는 거죠. 맞아? 네. 6이었어. 여기가 P가 있어서. 네. 이 길이가 4였다는 거죠. 자, 요 길이를 물었죠. 맞니? 아, 그렇군요. 맞아? AP의 길이를 묻는 거잖아. 맞니? 잘 봐. L은 R세타야, 그치? 즉, 요 길이는 R, U, 그리고 세타야. 맞니? 근데 그게 또 뭐랑 같아? 이 원의 둘레의 길이랑 같잖아. 4파이랑 같지. 그럼 세타는 3분의 2파이야, 그치? 그럼 그걸 반이니까 3분의 파이야, 그지? 돼요? 자, AP의 제곱은 6제곱 더하기 4제곱 빼기 2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야, 그지? 맞니? 36 더하기 16 빼기 코사인 3분의 파이? 바로 안 나와.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이렇게 이렇게 죽이지. 6, 4, 24 됐죠. 됐니? 네. 28. 돼요? 됐어요? 자, 루트 시험. 이 루트지. 봐주시오. 이해 가십니까? 네. 될까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